2015년은 그야말로 먹방의 해였다고 할 만큼 엄청난 먹방들이 마구마구 세트로 다 쏟아져 나왔죠. 베스트 먹방상은 다이어트 결심을 무너뜨리고 폭풍 식욕을 자극해서 대한민국 성인 남녀의 몸무게를 평균 0.65kg, 대단한 거죠. 네, 지금 저희가 평균을 많이 키웠죠. 그렇죠. 거긴 65kg. 미안합니다. 국민 생활의 양과 질에 기여한 최고의 먹방 프로그램에 수여되는 영광의 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후보작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시청률 화제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은 TVN 삼시세끼 어촌편. 오, 잘 먹었다. 셀프 테이너를 탄생시킨 원조 프로그램 JTBC 냉장고를 부탁해. 나왔다. 후진합니다. 맛있어. MC 신동엽을 필두로 맛집 토크쇼의 새바람을 일으킨 TVN 수요 미식회. 신세계죠. 진정한 먹방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준 프로그램 코미디 TV의 맛있는 녀석들. 다른 거 같지? 집밥 레시피를 대중들에게 전파한 TVN의 집밥 백선생. 생활의 지혜지. 내보는 사람과 저어본 사람의 차이는 요리 천왕들의 대결로 최고 맛집을 선정하는 SBS 백종원의 3대 천왕. 베스트 먹방상의 수상작은 2015 천원 베스트 어워즈 먹방상 수상작은 수상작은 축하드립니다. JTBC 냉장고를 부탁합니다. 자, 맞죠? 맞죠. 수상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예예. 좋긴 좋은가 봐요. 한번 이기고 있는 싶었어요. 운명으로 해. 기분 아주 좋습니다. 너무 오늘 너무 행복해요. 눈물 나는데 웃겨요. 네, 베스트 먹방상을 차지한 냉장고를 부탁해 수상을 진심 축하드리면서 우리 최 기자 어떻습니까? 한 줄 평. 네, 저는 이번 한 줄 평을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냉장고를 부탁해. 알고 보니 셰프를 부탁해. 왜? 네. 올해는 높아진 셰프들의 인기만큼 논란도 구설수도 굉장히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최현석, 강래호 셰프, 그리고 또 미카엘 셰프 이어서 앞서서는 또 맹기용 셰프까지 그들의 높아진 인기만큼 대중의 관심이 얼마나 많이 쏠렸나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논란의 이유는 제각각이었지만 결국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실력만 굉장히 뛰어나다면 대중은 굉장히 그들에게 신뢰와 인기를 얼마든지 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거기까지 네. 한 줄. 네. 열 줄을 얘기했습니다. 네. 우리 김 기자. 네. 냉부의 셰프들 때문에 남자들은 더 힘들어졌다. 맞아. 네. 이제 이전에는 뭐 남자들의 뭐 여러 가지 뭐 어필할 수 있는 매력이 있었겠지만 이제는 요리도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남자들은 힘든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요리에 돈 벌어가지고 에바, 청소에 빨래, 설거지 뭐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분들은 요리만 하는 분들인데 이제 일반 남자들은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 눈빛이 아주 비열하더라고, 아주 그냥.